안녕하세요, 심쿵입니다. 이제 엄청 추운 겨울이에요. 꽁꽁 얼고 막 손, 귀, 코 다 오는데 겨울철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먹을 거죠. 겨울철 먹거리 하면 뭐 호빵, 뭐 길거리에 어묵, 꼬치 뭐 등등 너무 호떡 다 많은데 그래도 겨울에만 볼 수 있는 생선이 있어요. 호빵이죠. 저번엔 콘치즈 붕어빵을 만들어봤는데요, 오늘은 피자 붕어빵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치만 피자인데 평범한 피자 붕어빵이면 재미없죠. 가장 매운 불닭 소스를 넣은 피자 붕어빵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매콤하면서도 땡기는 그 화끈한 붕어빵 한번 만들어볼까요? 핫케이크가루, 물, 베이킹파우더, 녹인버터, 속재료, 캔옥수수, 햄, 치즈, 불닭소스, 케찹, 양파. 양파는 작게 다져줄게요. 베이컨을 사용해도 되지만은 저는 베이컨보다는 저렴한 햄을 더 좋아합니다. 아니, 돈이 많으면 베이컨을 사지만은 햄이 싸니까 자취생들한테 베이컨은 사치죠. 원래 야채하고 고기 그 햄 비율이 한 고기가 한 40, 야채가 60 들어가는 게 저는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또 진짜 객관적으로 제 입맛으로 지금 요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기 한 70에 야채 30? 제가 고기를 좋아해서 양파는 반 개 넣었는데 햄은 뭐 거의 한 3배. 먼저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햄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 양파도 같이 넣어주고요. 양파에서 이제 매운 게 조금 날라갔다 싶을 때 캔옥수수, 이제 햄에서 기름이 좀 나왔네, 햄이 약간 구워지고 있네 할 때 이제 케찹 넣고 잘 볶아주세요. 이때 불은 약불입니다. 오늘 왜 케찹을 쓰냐, 토마토 소스를 제가 원래 사용을 하려고 했지만은 토마토 소스는 보통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케찹은 그래도 집에 거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케찹을 한번 팬에 볶으면요 토마토 소스에 비슷한 맛이 납니다. 이렇게 충분히 볶으면 케찹의 신맛이 날아가요. 그래가지고 토마토 소스 같은 느낌이 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충분히 볶아줘야 된다는 점. 눌러붙을 것 같아 하면은 팬이 좋다면은 안 눌러붙지만은 눌러붙을 것 같아 하면은 물 살짝 넣어줘도 좋아요. 여기서 이제 불닭 소스가 들어가죠, 여러분. 와, 진짜 말 다했다. 불닭 소스만 먹으니까 굉장히 맵네요. 이렇게 매울 줄 몰랐는데. 불을 켜지 말고 섞어주세요. 왜냐면은 불을 켜면은 또 애가 빨리 타. 우리는 이제 천천히, 초보를 위한 거기 때문에, 저도 초보니까 최대한 타지 않게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야, 냄새 봐. 아! 이거는 팬 채로 식혀줄게요. 이대로 반죽을 만들어 봅시다. 핫케이크 가루와 베이킹 파우더, 녹인 버터, 물 잘 섞어주세요. 원래 여기에 원래 물은 반컵 들어가고요, 계란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집에 지금 계란이 없어가지고 물을 두 배로 늘리고 계란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베이킹 파우더로 이제 약간의 부풀림을 만들어줬고요. 와, 진짜 빨갛죠. 이제 한 김 식혀왔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치즈를 넣어줍니다. 피자니까 또 치즈가 빠지면 안 되죠.
왜 한김 식히고 넣는 건가요? 다들 아시겠죠? 뜨거울 때 넣으면 치즈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얘네가 한 덩이로 붙어가지고 이제 속을 채우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한김 식히고 미지근할 때 그때 넣어줍니다. 키친타올에 기름을 살짝만 묻혀서요 팬 전체에다가 코팅을 해주세요. 속을 많이 채우는 팁은요 한 절반 정도만 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붓이나 수저 이런 걸로 이용해서 팬 전체에다가 코팅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모양대로. 그 위에 이제 올려주는 거죠. 머리부터 꼬리 쪽까지 골고루. 맨날 속이 조금 들어가. 속이 맨날 조금 들어가. 만들어 먹을 땐 뭐다? 자신이 평소에 원하는 그런 거를 실현을 시키는 거죠. 만들어 먹는 묘미가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 위를 반죽을 덮어주는 거죠. 뚜껑을 빠르게 샤샤샥 꽉 눌러주세요. 이때 꽉 눌러줘야 됩니다. 약불에서 한 5분 정도 그대로 놔둘게요. 그 다음에 뒤집어주고요. 완전히 붙어버리기 전에 뚜껑을 열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이쪽 윗면하고 아랫면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뚜껑을 이렇게 열어버리면 가운데에서 뚝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얘들이 붙어 있을 만큼 앞뒤로 충분히 뒤집어 주셨다가 그 다음에 뚜껑을 딱 열어야 얘네들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짠, 와우. 진짜 대박이다. 미쳤다. 미쳤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꼬리거든요? 꼬리까지 이 피자 그게 있어요. 미쳤다. 너무 맛있어서 한 개 더 갖고 왔어. 이게 아니 처음에는 솔직히 원래 피자 붕어빵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불닭 소스를 넣어보면 그래도 매콤하면서 약간 이상한 게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약간 벌칙처럼 약간 장난식으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맛을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미쳤다. 와 이거 불닭 소스 넣는다고 진짜 애가 이상하게 변했네 막 욕먹을까 막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먹어보니까 만약에 혹시나 무슨 걷다가 불닭 소스를 넣냐고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직접 제가 만들어가지고 좀 먹여보고 싶어요. 좀 드시라고.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미쳤다. 이게 핫케이크 가루 그 반죽으로 해서 겉에 붕어빵 그 빵은 달달하면서도 안에는 약간 케첩 때문에 새콤한 그 토마토 향이 살짝 나는데 그때 이제 불닭 그게 팍 잡아주면서 진짜 치즈랑 막 늘어난 게 장난 없이 막 이쪽이 이쪽 혓바닥 맵고 이쪽 혓바닥 달고 이쪽 혓바닥 고소하고 막 햄도 있고 양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여러분.
네, 오늘은 겨울철 간식 붕어빵을 이제 장난으로 시작했던 불닭붕어빵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